그 진리야, 진리. 그러니까 이 명리도 항상 음양이 그렇다는 얘기야, 음양이. 네. 그러니까 그 마인드만 계속 가지고 살잖아. 그럼 덜 힘들어요. 그리고 재밌어. 오늘 하루 태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다 이거야. 그냥 막한거 그냥 뻗어가지고, 하는 거 하고 내가 할일 만들어가지고 뭐 일을 만들었어. 그럼 그 힘들게 막 하잖아. 그 일 끝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음양을 겪어라. 그럼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산다니까, 그냥. 아이고, 난 언제 좋아지냐. 언제 좋아지냐. 그것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절대 언제 좋아질 일이 없지.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 내가 힘들질 않는데. 좋아질 일이 있나? 편하게만 살려고 해봐. 여러분, 그래요. 돈 많고. 자, 할 일이 없는 사람 있잖아. 오래 못 가. 뭐, 그럼, 돈 먹고, 뭐, 여행 다니면 되겠지? 그것도 다녀봐요. 1년을 못 가. 다 질린다고, 그런 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옛날 그 중국 선종에서는 뭐냐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러면, 이런 거야. 그 인생, 왜 밥만 축내는 인생 있잖아. 민폐인 거지. 사람들한테. 그 민폐인 거야. 그 내 멋대로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 돼. 응. 밥값은 하고 살아라. 이거. 밥값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관이야. 그 관이 싫으면 지멋대로 살아도 돼. 근데 자연에서 이 인간한테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도리 같은 거잖아. 그죠? 기본 지켜야 되는, 본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자, 관이라면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것도 관이야. 그잖아. 남한테 피해 주면. 그건 관이 아닌 거지, 지멋대로인 거지. 그러니까 더불어 잘 산다, 좋은 거죠, 여러분. 근데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지. 그걸로 가면 또 이제 그게 그 관의 어떤 잘못된 어떤 이면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거지. 그 자체를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금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도 있지만 벨 수도 있잖아. 금 때문에. 그러니까 금이 돈이다. 돈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때문에 어떻게?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내가 뒤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좀 강하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 도인들은 많이 가지려고 안 하잖아. 예? 소욕지족이다. 많이 가지려고 안 하는 거야. 많이 가지면 많이 써야 되고, 예? 그런 게 있는 거지. 자, 너무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 관성이에요. 여러분. 이 관성은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관성이 있고, 타인 기준에서 생각하는 관성이 있더라.
관성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예? 예. 그러면, 이 십성으로 배우는 무관성하고, 관성은, 뭐냐, 이거는 내 중심, 나 중심. 이거는 타인 중심. 요거다,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내 중심이니까 무관들은 남 눈치 봐, 안 봐. 관성 있는 사람들은. 보지? 근데 그걸 제일 잘 보는 게 뭐냐면 관성 있고 편인이 있는 사람. 그죠? 그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관성이 편인한테는 덜 친절해. 근데 정인한테는 아주 친절해. 엄마처럼.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차남 같은 거야. 장남은 정인이고 차남은 어떻게? 편인일 수 있다는 거지. 서자의 서러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편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남을 받아들이는 성분, 인식하고 이해하는 성분이 정인 편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러면 중간에 인성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지. 남을. 그렇죠? 남을 느끼는 거니까 어떤 거야? 인성이다 하면 저 사람의 어떤 그 이게 나가 있고 남이 이게 관성이다 하면 마치 이런 거야. 여기 인성이 있는 사람은 이 관성을 오래 안 사람이야. 오래 연구한 사람이야. 맞잖아. 인성이 있으니까 태어나면서 그런 습이 들겠죠. 근데 인성이 없으면 이걸 오래 안 사람이야? 아니면 그때그때 안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알지 못하니까 그 관성을 잘 믿질 못하겠죠. 어떨 때는 어떻게? 확 믿겠죠. 오래 알지 못해도 딱 봐서 좋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확 믿겠죠. 나쁜 사람 같으면. 오래 안 게 아니니까 탁 잘라버리고 그런 틀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인성이 없어도 관성이 있으면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야.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단 말이야. 사람인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 속에서. 근데 관성이 없는 사람은 남을 안 본 거란 말이야. 근데 남을 안 본 건데 내가 살면 남을 보면서 살잖아. 근데 그런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 남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그렇지. 본질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런 걸 착각할 수도 있어. 막 식상이 있거나 하면 내가 무관들이 자기 좋으면 자기 자식이라면 완전히 이래. 이건 내 거잖아. 내 거하고 남의 거하고 완전히 이게 구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내 자식 내가 좋아하면 목숨 건다니까. 연애할 때도 그래요. 무관들 자기가 좋으면 목숨 걸어버려. 그럼 관성이 아니야. 관성은 원래 너를 위해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도 있잖아. 평관이야, 그런 게. 정관은 절대 안 그래.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이거 평관이지. 정관은 안 그래. 너를 위해 죽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정관은. 한번 감정이 탁 깼다가 이성적으로 돌아와. 평관은 감성적으로 간다고. 그래서, 자, 요 관성과 무관성, 그 본질적인 그 차이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서 인성 뭐 이렇게 연결하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조금 어려워도. 그러면 이 관성에는 또 종류가 있잖아.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단 말이야. 이건 평관.
이건 정관이야.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어떻게 사주, 여기 편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다 굴곡이 있는 거야. 편관은 굴곡이 있는 거야. 힘들어, 살면서.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힘든 만큼 좋은 게 딱 비례한다니까. 그 이만큼 힘들잖아. 그러면 이만큼 좋아지는 거야. 추기가 정관은 이만큼 안 힘들어요. 힘들어도 요만큼 힘들어. 그럼 좋아도 요만큼 좋아. 여러분 유초예요. 그러니까 편관은 어떻게 좀 짜릿하겠죠. 아니 지게집 막 해서 막 죽을 똥 살 똥하다가 탁 내놨잖아. 으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좋아하겠죠. 아니 이거는 행위를 떠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기가 막 그러니까 편관들이 잘 울겠어? 정관들이 잘 울겠어? 편관들이 잘 울겠지. 그렇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지. 근데 롤러코스터가 재밌잖아. 어? 안 재밌어? 본인 관이 없지. 봐봐. 어, 그 연애를 하더라도 평관은 그런 사랑을 한단 말이야. 정관은 연애 그런 그 소설에 나오지도 않아. 정관은. 확 끄는 거야 이게 평관이. 그만큼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이해되죠? 남들한테 웃고 남들한테 좀 극단적인 거지. 평관.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건 완성이거든. 이건 뭐라? 미완성이에요. 이거는 아직 경금은 뭐라고? 재련도 받아야 되고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편관을 가지면 사주의 편관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죽게 하면 살기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런 면역력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그 편관에 내가 지면 굉장히 비겁해져. 공포심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편관이라는 거는 위험한 것도 돼요. 응? 위기도 되고. 응.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더 짜릿하긴 하지. 응.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요. 그게 경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애국자 해가지고 뭐 그 일제시대 때 뭐 독립투사다 하면 두 부류가 있는 거야. 무관 아니면 편관. 정관이 독립투사 하겠어? 안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태를 딱 봐서 만약에 저 사람의 사주를 봤다 이거야. 사주를 봤는데 저 사람이 일본 매국노다 이거지. 에? 봤는데 그러면 편관이 있다 하면 굉장히 두려워서 비겁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정관이 있다 하면 합리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로 답이 없어요. 결과를 놓고 보면 얘 십성이 이런 십성이니까 하면 어떤 마음에서 얘가 이랬구나 이런 걸 이해할 뿐이다 이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십성 배울 때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금 보면 멋있다 하잖아, 평관. 근데 멋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왜 모래시계 최민숙처럼 나 떨고 있니?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감한 반면에 두려움도 있겠죠. 두려움이 크겠죠. 그런 거야. 정관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정관을 이해하려면 그냥 공무원이야.
여러분 공무원 기질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정관이 있는데 정인이면 그나마 그 공무 국가에 내가 좀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관인데 편인이 있잖아. 그러면 그게 오리지널 요즘 공무원이야. 딱 내 할 것만 하잖아. 내 개인적인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 회사다 하면 이 회사를 위해서 뭔가 힘든 것도 같이 하면서 이걸 보람을 하기 위해서 막 회사를 키운다. 이게 편관이잖아. 그래서 사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정관은 뭐냐면 이미 이 관이 안정된 관이잖아. 그러면 키우려고 안 해요.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봐봐. 자, 이거는 재련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더 이상 재련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정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야. 발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정관이야. 근데 편관은 어떻게? 안정보다도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편관을 그냥 군대의 관 같은 느낌이고, 그렇죠? 정관은 일반 공무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습성도 그래요. 본성도 여러분. 정관은 크게 몸을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상관이 있으면 또 그 관을 막 바꾸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또 이제 착각할 수도 있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성에 대해서 막 강의를 넣으면 이제 우리 무관들 같은 경우는 저게 뭔 말인가. 남의 나라 얘기 같은 거지. 무관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저 관이 딱 들어와가지고 꽂히잖아. 요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어떤 관보다 더 강한, 관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무관들이 자기는 관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부류가 이 경금일관들이야. 경금일관의 사주의 무관이잖아. 그럼 자기가 절대 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관 없는 짓을 해요. 그가 뭐 정인격에 상관이 있는 경금인데 무관이다 이거야. 이 공부 잘하는 그 우리 그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왕년에 이제 이런 공부하다가 뭐 했었냐면 왜 길거리에서 뭐 막 그 왜 이게 여기 막 뭐 쓰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선전 광고하는 애 있잖아. 창피한 거잖아. 좀 창피하잖아. 근데 그런 창피한 거 모르고 막 하는 사람들 있지. 무관이야. 무관은 자기 좋으면 창피한 거 몰라. 왜 남을 의식을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인성이 없을 때 가끔 그럽니다. 무인성 없는 사람도 가끔 그 잊어보는 거야. 관이 강하면 늘 가지고 있고 소심해질 수도 있는데 가끔 잊어버려. 무인성도 그렇고 무관성도 그렇다. 그러면 무인성이면서 무관성은 어떠냐 이거야. 그러니까 남이 창피하다 하는 것도 모르는 거지. 아예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어떻게 보면 관인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아니 그냥 엮이질 안 해. 마치 우리 인간이 있다 하면 그 무관무인은 뭐냐면 이게 섞이질 않는 거니까 특이었네. 아니면 뭐 인형 같은네. 건들질 않. 그러니까 평화주의자 같은 거지. 아예 그걸 내려놔 버린 거니까.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엮이잖아. 그러면 이게 무관무인 기질이 나오면 서로 힘들어져.
그래서 무관무인들이 유명인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드러난 유명인이 아니라 동네 유명인,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유명해. 근데 드러나진 않아. 그냥, 쟤는 그렇다. 이런 패턴들이 많아요. 무관무인들이. 더 어려운 거지, 그게. 그러니까, 완전 무위지, 무위. 그러니까 무관무인들이 이제 이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패턴이 되느냐 하면 무위자연으로 가려고 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아니거든. 완전히 온전히 나 중심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기술을 확실한 자기 개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지. 아니, 이제 오늘 셋째 시간에 이제 내가 그 강의할 게 있어. 그 강의를 한번 봐봐요. 사주도 우리가 기존에 배우는 이론들이 있잖아. 에? 배우면 관성은 어떻고 식상은 어떻고 오행 해가지고 처음에 배우는 그 과정이 사실은 맞잖아. 우리가 전혀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딱 들어가서 배운단 말이야. 배워서 한 5년 사이에 배우는 이론 있잖아. 이게 사실은 초등학생 이론인 거야. 요거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 틀에서만 봐버리면 굉장히 안 맞아요. 실제 상담을 하면. 그런 구조로 돼 있어. 내가 상담을 해봐도 알게 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배우는 궁합쟁제 사주다 하면 거지 사주라고 하잖아. 겁나게 잘 살거든. 잘 사는 경우가 있거든. 네? 그럼 잘 사는데 또 궁합쟁제 사주가 잘 산다 하면 이제 무슨 이론을 갖다 붙이느냐 하면 이건 종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 갖다 붙이고 저래 갖다 붙이는 본질로 자연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사주를 해석하는 어떤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알지 못한 거야. 그냥 기존 그냥 나와 있는 공식만 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산수 공식 아는 사람하고 미적분 배운 사람하고는 틀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주를 놓고 산수로 풀리는 게 있는데 산수로 안 풀리는 사주를 접하면 어떻게 돼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응. 그러면 이제 접는 거지. 접는데 다시 잡는 사람들 어떤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이잖아. 도대체 편의는 뭐냐면 퀘스천 마크야. 왜거든, 왜. 편의는. 왜? 그러니까 왜 하고 여러분 이거하고 이건 그러니까 왜는 이게 도대체도 되는 거거든. 그 도대체라는 게그왜저그 포항공대 카이스트 그 유튜브 이름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석학들이 궁금한 게 도대체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고 너무 궁금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예 모르면 그게 궁금한 건지 안 궁금한 건지도 모르잖아. 근데 이런 게 있어. 편의는 그런 도대체예요. 근데 무인성은 뭐냐 하면 몰라서 진짜. 진짜 몰라서야. 좀 뉘앙스가 틀리죠? 그러니까 뭔가 알았는데 이게 의심이 가서 도대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건 처음 보는 상황인 거야. 그럼 모르는 거잖아. 그게 무인성의 궁금증이야. 어떤 그 상황이 되면 그거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좀 틀리죠? 분석하는 거하고 궁금해하는 거하고는 틀려.